예, 안녕하십니까. PNH 한우 여러분. 저는 서울 성모병원 혈액내과에 근무하는 이종욱임이라고 합니다. 매년 PNH 한우분들을 위해서 혈액암 협회에서 교육 강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뭐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세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PNH에 대한 질환의 이해, 그다음 치료, 그다음 이제 여러 환자분들이 겪을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좀이 많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겠다 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강의가 한우분이나 가족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건강을 잘 지키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PNH 환우와 그 가족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 근무하는 성화정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환우분과 가족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PNH는 어떤 병인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PNH라는 진단명이 어렵거든요. 특히 한국말로 되어 있는 발작 야간 혈색소 요증에 대해서 그 어원이 어떤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작 야간 혈색소 요증은 발작성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그리고 주로 야간에 그리고 소변으로는 혈색류가 빠지는 그런 병이어서 그 말의 기원에서 발작성 야간 혈색요증이라고 진단이 되었고, 그 영어로 되어 있는 peroxysmal nocturnal hemoglobin urea에서 그 대문자를 따서 PNH라는 병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PNH는 그말 자체는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환은 사실 발작성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없더라도 항상 존재하고 있고 적혈구 용혈도 계속 발생되는 질환이고요. 야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환자가 직접 적혈구 용혈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계속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색소가 그 요증으로 소변으로 빠지는 혈색소 요증 또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단 25%의 PNH 환자들만이 콜라색 소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환 자체의 발작 야간 혈색소 요증은 진단명에 어폐는 있지만 저희가 편의상 그리고 PNH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 여러분들이 혈색소요와 혈뇨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혈뇨는 적혈구가 깨지지 않은 상태의 적혈구가 그대로 소변으로 방출이 됨으로써 소변색이 좀 선홍색 빛깔의 그런 혈뇨를 보이는 것이고요. 혈색소요는 혈색소가 적혈구가 깨지면서 혈중으로 방출되는 혈색소가 소변으로 방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색소요는 색깔이 콜라색 빛으로 적갈색을 띠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서 PNH의 국내에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PNH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는지, 그리고 PNH 특징과 증상, 그리고 그럼 PNH는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에는 PNH가 그러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희 PNH는 사실 희귀 난치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2016년에 건강보험공단의 그 데이터를 보면 국내에는 희귀 난치 질환 환자가 약 71만 명이 있고요. 2016년도에는 PNH 환자가 4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그 질병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국내 PNH 환자는 437명으로 그 누적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 국내에서 그 혈액암 협회 그 학회에서 PNH
산자의 301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에 후향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한 연구 보고가 있는데요. 그 보고에 따르면은 PNH 환자가 발생하는 평균 연령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고요. PNH가 발생하는 주된 연령은 8세에서 88세로 연령에 따라서 골고루 분포하고 있고, 남녀 성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PNH는 만성적인 경과를 밟게 되는데요. 그럼 PNH가 국내에 400여 명 정도밖에 없지만 이 병의 중요성을 띠고 있는 이유는 이 질환이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완치가 되지 않은 점에 있습니다. 또한 이 병이 만성 용으로 계속 진행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인 점에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환자가 일반 PNH가 없는 같은 연령대, 같은 성별의 그룹에 비해서 생존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아래는 연도고요. 생존 연도고요. 여기 위에는 Y축은 생존율이 되겠고요. PNH 환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진단 시부터 5년 뒤에 생존율은 65% 정도 되고, 10년이 지나면 50% 정도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면에, PNH 질환이 없는 동년배 그룹의 생존율은 5년에는 90%가 훨씬 넘고요. 10년 뒤에도 90%가 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PNH 환자의 생존율과 일반 그룹의 생존율은 확연하게 점점 그 생존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PNH 진단 이후에 5년 사망률은 35%이고 생존율 6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환이 사망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혈전증이 40% 이상을 보이고 있고요. 심부전으로 인해서 많이들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PNH라는 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중한 질환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PNH가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NH는 조혈모세포에서 어떤 알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골수 안에는 조혈모세포가 있거든요. 이 조혈모세포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드는데요. 이 적혈구, 백혈구,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그게 고정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세포막인데요. 이 인지질의 세포막에 고정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조혈모세포인데 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김으로써 이 고정 단백질이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고정 단백질에 달라붙는 적합되는 보호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 단백질이 이 고정 단백질에 결합을 하지 못함으로써 외부 환경에 노출됐을 때 세포가 자꾸 깨지게 되는 그런 용혈 현상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 PNH라는 병은 조혈모세포가 고정 단백질을 생산하게 해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김으로써 고정 단백질이 생산이 안 되고 그 고정 단백질에 보호 단백질이 결합이 안 됨으로써 용혈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적혈구 밖에 세포막에 이렇게 보호 단백질이 그러니까 방어를 할수 있는 보호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적혈구에 반해서 PNH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보호 단백질이 결핍이 되어 있어서 이 보호 단백질이 없는 적혈구가 외부로 혈액에 노출됐을 때는 이런 보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보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텐데요. 보체는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그 세균을 죽임으로써 몸의 면역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면역 물질이거든요. 이런 면역 물질이 이 세포막에 보호 단백질이 없는 세포를 공격함으로써 우리 몸에 필요한 적혈구임에도 불구하고 적혈구를 공격하게 되면서
적혈구가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파괴되는 것을 저희가 한자로 용혈이라고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혈구가 파괴되면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무수히 많은 혈색소가 대량으로 방출이 되게 되면서 실제로는 혈액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자유롭게 방출된 혈색소가 혈전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LDH라는 저산탈수소 효소가 많이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혈이란 말은 적혈구가 파괴된다는 의미고요.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나오는 저산탈수소 효소라는 LDH가 다량으로 검출돼서 그 농도가 매우 높게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조혈모세포에서 적혈구를 만들거나 백혈구를 만들 때 아주 낮은 수준의 불량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아주 낮은 수준의 불량세포들은 자연적으로 용혈이 될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생리학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PNH 환자에서는 이 조혈모세포의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적혈구의 방어적인 표면 단백질이 결핍돼서 과도하게 용혈이 일어남으로써 이런 병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LDH를 측정해 보면은 그 용혈의 정도가 산술적으로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LDH 수치가 굉장히 높으면 과도한 용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인의 그 PNH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그 연구 보고에 따르면은 LDH가 정상 상한치보다 1.5배 높은 경우에 혈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특히 혈전을 경험한 환자의 96%에서 LDH 수치가 정상 상한 1.5배 이상이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LDH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혈전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그런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PNH는 그럼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PNH는 조혈모세포와 연관된 질환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혈모세포의 어떤 그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나 골수에서 피를 만드는 재생 불량성이 생겨서 재생 불량성 빈혈이 생기는 경우에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PNH는 재생 불량성 빈혈이라든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급성 백혈병과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PNH 환자와 재생 불량성의 빈혈은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첩 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PNH 단독으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PNH와 재생 불량성 빈혈이 같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질환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PNH는 혈액암은 아닙니다. 암세포가 무한정 증식하는 백혈병이라든지 림프종 그런 악성 질환은 아니지만 조혈모세포가 피를 만드는 혈액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적혈구와 백혈구가 만들어짐으로써 그 적혈구가 깨지면 용혈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PNH는 어떤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가 좀 다르고요. 그 중증도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적 방법도 좀 접근법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근데 이 피로라는 것이 이 PNH만 갖고 있는 그 특이적인 증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살면서 피로를 느낄 수 있잖아요. 하지만 PNH 환자 대부분은 이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특히 이 피로감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PNH 환자에서 피로감은 굉장히 모니터를 해야 되는 중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수 이상의 환자에서는 소변 색깔이 적갈색으로 콜라색 소변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적갈색 소변을 안 보는 환자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복통을 이제 많이들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복통은 용혈이 됨으로써 혈전도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혈관이 수축됨으로써 혈류에 공급이 잘안 돼서 장으로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복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류가 많이 증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혈액 공급이 잘안될 경우에 복통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복통을 동반하는 경우에 혈전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는데요. 호흡곤란은
뭐 폐동맥 고혈압이 때문에도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피로감의 원인에 대해 설명을 잠깐 안 드렸는데, 이 피로감도 사실 용혈 때문에 적혈구가 파괴돼서 빈혈이 생기기 때문에 피로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혈구가 혈색소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가 돼야지 우리가 빈혈이 없는데, 이 용혈이 일어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빈혈이 생기면서 피로감도 호소하게 되고 호흡곤란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10% 정도 환자들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가슴 통증은 식도에 평활근이 이완과 수축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경련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식도에 경련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심한 흉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황달이라든지 선망 혼동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연하곤란이 생겨서 삼키기가 어려운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발기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증상들은 굉장히 비특이적입니다. 다른 질환과 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질환 그 증상이기 때문에 이 증상만 가지고는 진단을 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러한 대표적인 용혈의 증상을 일으키게 하는 기저 합병증을 보시게 되면 이런 혈전증이라든지 폐동맥 고혈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혈색소 요증이 생기면서 콩팥 기능이 점점 나빠지고 혈관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심부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간 정맥이 혈전이 생기게 되면 간부전이 생길 수도 있고, 심기능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PNH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그런 장기의 기능을 원활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합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PNH 진단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많이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PNH 진단은 사실 처음에 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환자가 어지럼증이나 만성 피로, 빈혈 증상 등으로 왔을 때 피검사를 해봤는데 철분 결핍도 아니고 비타민의 결핍도 아니고 영양실조도 아닌데 빈혈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용혈성 빈혈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이 환자가 왜 용혈성 빈혈로 오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용혈성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PNH를 감별해야 되죠. 또한 혈전증이 생기는 환자에 있어서 나이가 많고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인데 뜻하지 않은 눈으로 가는 정맥에 혈전이 생긴다든지 장관막에 혈전이 생긴다든지 일반적이지 않은 정맥에 혈전증이 생기는 경우에도 반드시 PNH를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혈색소 요증이 있으면서 용혈이 있는 경우, 그러면서 신장 기능이 점점 나빠지는 경우에도 PNH를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용혈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맥의 혈전이라든지 동맥의 혈압이 생겼을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PNH를 감별을 해야 됩니다. 또한 백혈구, 적혈구, 혈수반이 많이 떨어져서 골수 검사를 통해서 이미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도 PNH가 동반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진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PNH의 진단은 비교적 쉽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든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나 또는 기타 혈액암, 각종 암들은 반드시 조직 검사 등의 그런 침습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PNH는 비교적 간단하게 말초 혈액 3cc를 채취해서 그 혈액 안에 들어있는 적혈구와 백혈구의 세포막에 그 보호 단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런 유세포 분석기를 통해서 그 보호 단백이 얼마나 많이 감소되어 있는가, 얼마나 많이 소실되어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채취해서 이런 유세포 분석을 통해서 보호 단백질인 CD55라든지 CD16, CD66 같은 그런 보호 단백질의 소실 여부를 보고요. 보통은 적혈구와 백혈구 두 계열의 세포에서 두개 이상의 보호 단백질 유무를 확인해서 PNH 클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이 되면 이제 확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진단 방법은 간단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PNH는 국내에는 약 437명의 환자가 있는 희귀 질환이고요. 보통 평균 연령은 30대 후반이고 모든 연령에서 발생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PNH는 조혈 모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세포막을 보호하는 단백질이 부착되지 않음으로써 고체의 공격을 받아서 전구가 파괴되는 용혈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PNH의 대표적인 증상은 복통, 흉통, 피로감, 숨가쁨, 심부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용혈성 빈혈이라든지 혈전증의 합병증을 보이거나 아니면 골수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반드시 PNH 동반 여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PNH 진단은 유세포 분석기를 통해서 PNH를 간단하게 착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혈액내과의 김진석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발작 야간 혈색소녀증 환자에서의 주로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대 이제 주요한 합병증을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혈전증이고, 그 다음에 신기능이 이제 나빠지는 신기능 부전, 세 번째가 폐고혈압, 네 번째가 평활근 수축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4대 부작용이 사실은 생명과 좀 직결되는 그런 합병증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합병증들이라 제가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네 가지에 대한 것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NH에 대한 발생 기전에 대한 설명을 이미 들으셨는데,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용혈이라는 게 이제 적혈구가 이렇게 깨지는 거죠. 이제 고체의 공격을 받아서 적혈구가 이렇게 깨지면 이 적혈구 안에 있던 유리 헤모글로빈이 증가하고 이 산화질소라는 게 이제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를 방해하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감소함으로 인해서 혈관이 거꾸로 이제 수축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처음에 이제 용혈이 되니까 빈혈이 많이 생기겠죠. 빈혈이 생기는데 빈혈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혈구가 깨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물질 때문에 우리 몸에 장기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폐나 신장이나 이런 곳에 이제 손상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혈전이 잘 생겨서 혈전이 뇌로 가면 이제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생기고, 심장으로 가면 이제 심근경색증이 생기고, 심부정맥혈전증이 생기고, 이런 혈전증들이 전신에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평활근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의 수축이 이제 일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전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적혈구가 몸 안에서 용혈이 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런 증상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전증, 신기능 장애, 폐고혈압, 그다음에 평활근 연축에 대한 네 가지 주요 합병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전증인데요. 혈전증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 피떡이 이제 혈관 안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용혈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내에 이제 혈소판과 백혈구 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 혈관 내에 이제 용혈이 생기는 그런 과정에서 혈관이 이렇게 수축이 됩니다.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혈전이 잘 생기는데, 실제로 PNH 환자의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이 이 혈전입니다. 그래서 PNH 환자가 혈전이 생긴다, 그러면은 사망 위험이 어쨌든 7배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세가 생겼을 때 PNH 환우분들은 이게 혈전과 관련된 증상이 아닌지를 꼭 검토를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혈전이 일단은 생기는 분들은 그걸로 따른 이제 사망의 위험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환자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한 진단 시에 한18% 정도가 혈전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진단이 되는 걸로 이제 알 수가 있었고, 혈전이 발생하는 위치는 전신에 이제 다 발생하였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PNH 클론이라 그래서 PNH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 세포 숫자가 뭐 10%다, 20%다, 50%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는데, 그 클론 크기가 이제 아주 큰 분들이 조금 혈전이 잘 생기긴 하지만, 이게 10% 이상인 분들은 다 그런 위험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저희 우리나라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전증은 주로 이제 뭐 우리 몸에 전신에 다 생기지만 뇌졸중과 같이 뇌 혈관에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이나 간정맥 혈전증이 생겨서 이걸로 인해서 복통이 생기고 황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부정맥 혈전증이라서 다리나 이런 종아리 같은데 이제 혈전이 생기면은 통증을 동반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뭐 혈액 검사로도 저희가 의심을 할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의심이 되는 부위에 대한 영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뇌 쪽에 혈전이 의심이 되면은 뇌 MRI를 찍어야 되고, 뭐 복부 쪽에 만약 무슨 뭐 혈전이 의심이 된다면 복부 쪽에 이제 CT를 찍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장이 많이 나쁘거나 이런 분들은 CT 찍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혈전증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솔리리스라는 이런 약이 나오면서 사실 혈전의 위험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그런 이제 솔리리스라는 약으로 치료하기 전에는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혈전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는 혈전이 생기는 빈도 숫자가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적절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 혈전증을 이제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자료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혈전이 생기는 건수를 치료 전 대비 92%나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혈전이 일단 한번 생겼거나 혈전의 가장 고위험군인 환자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기능 장애인데요. 사실 신기능은 본인들이 잘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크레아틴이라는 검사를 해야지만 이게 신장이 나쁘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신장이 많이 나쁘게 되면은 몸이 붓고 소변량이 줄고 하지만 조금 나쁠 때는 사실은 뭐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우리 몸에 이제 신장이 하는 일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신기능이 조금 나쁠 때는 이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몸으로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PNH 환자에서 신장이 나쁜 거가 아까 혈전증 다음으로 두 번째로 위험한 사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신기능이 나빠졌는지도 PNH 환우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신장 기능이 얼마나 나쁜지 PNH 환우분들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진단 시에는 한16% 정도만 신기능이 나빴지만 이분들이 살면서 계속 신기능에 장애가 오면서 본인이 사는 기간 내내 거의 절반 환우분들이 신기능의 문제를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굉장히 많은 환우분들이 실제로 신장 기능에 장애가 올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기능의 문제는 소변 검사로도 저희가 알 수도 있지만,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크레아틴이라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신장의 기능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장에 대한 조직 검사나 그다음에 CT, 초음파 등을 통해서 신장의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원인은 이제 결국은 용혈이 되면서 콩팥에 상당히 무리가 가는 거죠. 혈관 내 용혈이 되니까 이게 용혈이 보통 아침 시간에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텐데, 아침 첫뇨는 이렇게 새카맣게 나오다가 오후쯤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좋아져요. 이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는 요게 이제 혈관 내 용혈이 된 소변인데, 이런 식으로 용혈이 계속 되다 보면은 신장에 무리가 가서 저희가 MRI를 촬영하거나 신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이 신장에 어찌됐든 좀 이런 용혈에 의해서 망가진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져 있는 환자들을 이런 솔리리스라는 약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신기능을 저희가 이제 1기부터 5기까지 나누는데, 신기능이 이제 1기, 2기 정도로 조금만 나쁜 환자분들은 실제로 약을 쓰게 되면은 6개월째 60% 이상이나 이렇게 좋아져요, 실제로. 그렇지만 이 1, 2기가 아니라 3, 4, 5기 정도 되면은 이런 약을 적절히 치료하더라도 유지 정도이지 이게 개선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PNH 환우분들이 매번 가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 신장 기능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거든요. 크레아틴을 체크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신기능이 조금 나빠지기 시작할 때 어쨌든 적절한 치료를 해서 신기능이 더 나빠지는 걸 막아야지,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진 다음에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개선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신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조기에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폐동맥 고혈압인데, 이제 폐 쪽에 이제 저희가 혈관이 이제 폐동맥이라고 하는데, 폐로 들어가는 혈관을, 거기에 이제 혈전이 생기고 여기도 이제 혈관이 수축을 하게 돼요. 수축을 하게 되면서 폐 고혈압이 생기는데, 실제로 PNH 환자의 한40% 정도의 에서 폐동맥 고혈압이 의심이 되고, PNH 환자의 이런 60%에서 이런 폐색전증이 실제로 발견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 폐고혈압 문제도 상당히 환우분들이 힘들어하는 증상 중에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나쁘냐 하면은, 폐동맥 고혈압이 아주 심한 분들은
정말로 조금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3단계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이 정도 상태가 되시면은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3기 정도 되는 폐동맥 고혈압이 있을 때는 빨리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휴식 시에는 좀 괜찮은데, 심한 운동을 하면 숨이 차다. 이럴 때는 폐동맥 고혈압에 대한 자세한 검사를 이제 해보셔야지 될 거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저희 논문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실제로 요게 이제 요 초록색 선이 우리 몸의 빈혈 수치입니다. 이게 치료를 하면서 빈혈 수치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빨간색은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증상이 이렇게 확 좋아져요. 그렇지만 약물 치료를 안 받는 군에서는 이게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치료를 안 받는 군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증상이 나빠지는 데 반해서 빈혈의 수치는 변화가 없지만, 실제로 이렇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군에서는 이렇게 증상들이 좋아지는. 그래서 이렇게 폐동맥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적절하게 이제 빨리 치료를 해야 호흡 곤란 개선을 이제 할수 있다.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활근 연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활근 연축이라는 것도 이제 같은 개념인데, 용혈에 의해서 이제 우리 몸에서 일산화 질소가 이제 감축이 되면은 이제 근육이 이제 수축이 되거든요. 혈관도 수축이 되고, 이러므로 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데, 사실 복통이 제일 괴로운 증상입니다. 복통과 연하곤란, 남자에서는 이제 발기부전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CT를 찍어도 잘안 나타나요. 보통은 이제 CT를 찍거나 이래서 혈전증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평활근 수축은 CT나 검사를 하더라도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되는 기능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배가 너무 아픈데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이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이제 PNH 환자에서 생기는 평활근 수축을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단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나 마약성 진통제로 이제 계속해서 먹어야 될 정도로 복통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이거를 적절히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랑 연관된 또 혈전증이 잘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용혈이 심할 때 증상이 이제 심해져요. 그래서 막 소변으로 이렇게 검은색 소변이 많이 나오고 이럴 때 이제 평활근 연축도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은 전신 증상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이 회색선은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은 전신 상태가 굉장히 나빠진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실제로 혈전증을 이런 경험한 사람들은 사망 위험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7배나 증가하고요. 신장질환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사망의 위험이 3배나 증가하기 때문에, 어쨌든 혈전증과 신장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지 본인이 이제 정말 생명이 이렇게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가장 우리가 중요한 혈전증이 그럼 어떤 분한테 잘 생기느냐? LDH라는 용혈을 나타내는 수치가 정상의 상한치보다 1.5배 이상 높을 때는 이제 7배 이상의 혈전이 잘 생기는데, 특히나 이제 LDH가 1.5배 이상 높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복통이나 흉통이나 숨가쁨과 같은 증상을 같이 동반할 때는 이 혈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환우분들이 외래 내원하시면 LDH가 많이 높다, 이것도 이제 아셔야 되겠지만, 본인이 나타내는 증상, 여기 보면 복통, 흉통, 숨가쁨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이런 혈전이 생길 위험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을 선생님께 잘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지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원인을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기 때문에, 환우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잘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PNH라는 게 혈관 내 용혈이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들을 유발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혈전증과 그다음에 신부전, 그다음에 폐고혈압, 그다음에 평활근 연축 같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 이제 혈전증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사망과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심한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외래 내원 시에 이런 숨가쁨이라든지 그다음에 복통, 콜라색 소변과 같은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것들을 의료진과 잘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삼성서울병원의 혈액종양내과 장준호입니다. 앞에 두 교수님께서 PNH 질환의 개요와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는 주로 치료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H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첫 번째는 PNH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솔리리스라는 그 치료제의 치료 현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NH 질환에 어떠한 최신 치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PNH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NH 환자의 치료 목적은 PNH라는 병의 주요 기전인 만성용혈, 적혈구가 깨지는 만성용혈에 따른 합병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게 치료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을 감소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PNH 치료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 이제 증상 완화를 하는 치료요법이 있고요. 두 번째, PNH를 완전히 없애는 완치요법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솔리리스를 비롯한 약물요법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증상이나 어떤 합병증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선택을 주치의와 상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PNH 환자들을 모으고 그 환자들의 데이터를 정리해서 지금까지 PNH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합병증들이 있는지를 보고한 2013년 한국인 PNH 환자 대상 연구 결과 보고입니다. 여기 계시는 이종욱 선생님이나 김진석 선생님 그리고 제가 주요 저자로 참여하여서 만든 데이터고 전 세계적으로 이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서 PNH 환자의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한 논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PNH 환자의 치료 현황은 어떠냐? 이거는 물론 솔리리스라는 아주 중요한 치료제 이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근본적인 질병의 치료보다는 약 80%의 환자에서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약 60% 환자에서는 수혈요법을 사용했고요. 22% 환자는 소염진통제, 면역억제제, 항응고제, 마약성 진통제, 골수이식,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솔리리스가 약 12%의 환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증상 완화 요법에는 수혈을 그리고 항혈액 응고제 그리고 적혈구 생성 자극하는 제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제제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볼 거고요. 완치 요법에는 이제 PNH라는 병을 없애는 방법에는 골수 이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골수 이식은 이식 편대 숙주병이라든지 기타 치료 관련 사망이 높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재생불량 빈혈이 같이 동반이 돼서 그게 굉장히 심하다든지 용혈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치료는 솔리리스 주사제가 이제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약 90명 넘은 환자들이 지금 현재 솔리리스 주사를 맞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울토미리스라는 최신 치료 주사제가 솔리리스는 2주에 한 번 주사를 맞는 반면 이 울토미리스는 두 달에 한 번만 맞는 요법으로서 환자들이 생활에 상당히 많은 개선이 올 걸로 생각되는 약제가 올해 5월에 국내 허가를 득하였고요. 내년 상반기쯤에는 아마 보험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에게 증상을 완화시키는 요법 중에는 수혈과 항응고요법, 그리고 스테로이드요법, 적혈구 생선 자극요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PNH 환자에서 왜 수혈이 필요한가? 약 60% 환자에서 그 전에 이제 수혈을 했었는데요. 용혈성 빈혈 등에 의해서 이제 적혈구가 자꾸 파괴됩니다. 그래서 빈혈이 생기게 되고 이 빈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수혈을 하게 되면 빈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이 그러면 저는 치료를 안 받고 평생 수혈만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는데 수혈에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이거에는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호흡곤란, 흉통, 복통, 저혈압, 그리고 근만성 용혈 반응이나
잦은 수혈 등으로 인한 그 철 과잉이라든지 삶의 질 저하 이런 것들 때문에 수혈은 계속해서 시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항응고제가 있는데요. PNH 환자 중에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인 혈전을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응고제제를 씁니다. 항응고제제는 항응고인자들의 혈중 농도를 감소시켜서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는 요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혈전의 생성을 완전히 막을 수만 있다면 항응고제제를 평생 쓴다 그러면 적어도 혈전은 발생시키지 않겠으나 우리가 PNH 환자에서 생기는 혈전은 다른 그 병에서 생기는 혈전과 좀 발생 기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발생 기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항응고인자는 한 가지만 발생을 막기 때문에 영원히 항응고제로서는 우리가 PNH에서 생기는 혈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항응고제로 생기는 다른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출혈에 대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응고제제는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가 있겠는데요. 스테로이드 제제는 약 80%의 PNH 환자가 사용을 했을 만큼 많은 환자들이 이제 잠시 그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뭐 여러 환우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듯이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혈전, 그리고 쿠싱 증후군 등 여러 가지 심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PNH 환자에서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오랜 기간 사용하지 마라 라는 것들이 우리 가이드라인의 방침입니다. 다음에 이제 다른 증상 완화 요법으로 이 여러 가지 제제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 제제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골수 이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수 이식은 환자 자신의 조혈모 세포를 제거한 다음에 새로운 조혈모 세포를 이식해 주는 치료법으로서 PNH를 완치할 수 있는 요법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수 이식에서는 PNH를 완치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 높은 사망률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혈전이 있는 사람에 있어서 이식을 한 군에서 이식을 받지 않은 군보다 사망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연구로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혈전이 있는 사람에서는 이식을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식이라는 것은 재생불량 빈혈과 동반된 아주 제한된 경우에서만 이식이 가능하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솔리리스 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솔리리스는 보체 억제제로 이제 보체 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PNH가 왜 발생하고 왜 합병증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보체를 억제함으로써 PNH를 앓고 있는 환자에서 용혈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제로서 사용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솔리리스는 PNH 환자에서 국내 및 국외에서 최초로 승인받은 치료제이고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자, 솔리리스 급여 기준은 상당히 복잡하죠. 제가 오늘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지금 요양급여 기준에 있어서는 원래 이제 솔리리스라는 것은 PNH 환자에서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하는 치료로서 사용하는 제제이지만 현재 요양급여에서는 우리 이제 제한된 그 우리 어떤 그 제한된 돈 때문에 우리가 합병증이 있는 환자에서만 우리가 요양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솔리리스란 무엇인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보체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우리가 약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심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에서는 뭐 약간의 두통이라든지 코인두염, 약간의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투여 금기 환자로서는 이제 수막구균 감염 환자가 있기 때문에 수막구균 백신을 이제 모든 이제 솔리리스를 투여하는 환자에서 미리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솔리리스 치료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오렌지색은 솔리리스 투여군이고요. 파란색 선은 위약군입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이 용혈의 정도가 맞자마자 굉장히 환상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약부는 28주 정도는 전혀 떨어지지 않다가 28주 이후에 솔리리스를 투여하면 굉장히 우리가 환상적으로 똑같이 이 용혈이 감소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솔리리스를 투여하게 되면 투여 이전보다 수혈력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약 73%의 이 감소율로 우리가 수혈을 받은 솔리리스를 투여한 환자에서 투여 이전보다 투여한 이후에 수혈량이 73% 정도 굉장히 많은 양에서 감소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솔리리스의 가장 위험한 사망 원인인 혈전의 발생이 92%나 감소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솔리리스를 투여로 해서 여기서 위약군에서는 신기능이 개선되는 게 악화되는 것과 비슷했으나 솔리리스 투여군에서는 우리가 신기능이 약 30%에서 투여만으로도 개선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솔리리스를 투여로 해서 삶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에 있어서는 솔리리스를 투여한 다음에 아 선생님 저는 정말로 날아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솔리리스를 치료한 다음에 기대 효과는 어떠느냐? 치료 일주일 이내에서 피로감이 감소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혈로 인한 피로감이 일주일 이내에 감소를 하고요. 2, 3주 내에 삶의 질이 개선하면서 이 숨가쁨 등의 증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상이 호전이 되고 6개월 이내에 수혈량이 감소하고 빈혈 수치가 안정이 되고 6개월 이후에 피로감 감소 및 삶의 질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 이것들이 치료 기대 효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이제 생존율의 개선을 봤더니 우리가 이제 솔리리스 투여한 환자의 5년 생존율을 봤더니 굉장히 이 솔리리스 환자의 사망률이 높았던 것들이 우리가 정상인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들로 봐가지고 솔리리스가 굉장히 생존율을 증가시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PNH 질환의 최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울토미리스라는 약인데요. 이거는 솔리리스하고 같은 약입니다. 근데 2주에 맞는 것들을 이제 2개월에 한 번씩 맞게 하는 그런 약제로서 2018년 12월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고 올해 5월에 우리 한국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약제는 2주에 한 번씩 맞는 약제를 8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을 수 있게 2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굉장히 개선하게 했던 약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상반기에는 보험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울토미리스는 솔리리스와 유사한 효과, 수혈 회피율이라든지 LDH 수치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는 비슷한 효과를 가졌고요. 돌발성 용혈에 있어서는 솔리리스에 비해서 두 배나 낮은 그런 효과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리리스와 그 울토미리스를 둘 다 투여했던 사람에 있어서 뭘 선호를 하는가를 봤더니 주입 빈도에 있어서는 울토미리스를 당연히 선호를 하겠죠. 2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기 때문에 매 2주마다 병원을 방문하는 것보다 2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게 삶의 질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선될 겁니다. 그다음 활동 계획 능력에서도 당연히 2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하고 삶의 질의 향상, 진로 편의성, 다음 투여까지의 유효성, 피로 조절 대부분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울토미리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은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PNH 환자의 주요한 치료 목적은 PNH로 인한 적혈구가 이제 깨짐으로써 인한 만성 용혈을 감소시키고 합병증을 발생할 위험을 줄여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PNH에서 주로 사용하는 치료 방법으로서는 증상 완화 요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스테로이드와 수혈이 있었고요. 이거는 오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골수이식은 유일한 완치 방법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병증이나 부작용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솔리리스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환자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울토미리스는 이 두 달에 한 번씩 투여하는 약제임으로써 내년 상반기에 보험이 될 아주 기대되는 약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최신 치료로서 나와 있으니 환자 여러분, 환우 여러분들은 이런 약제들의 내년 상반기 출시를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분의 교수님들에서 이 질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그 다음 치료에 대해서까지 모두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환우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전문가 교수님들과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미리 들어온 질문도 있고 또 현 실시간으로 질문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따라서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좀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리 들어온 질문은 71세의 환우분인데 30년간 PNH로 투병하고 있고 현재 솔리리스를 투여받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화된 문제가 있고 자주 수혈을 받고 있다. 즉 솔리리스를 투여하고 있는데도 수혈을 받고 있는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골수 검사를 했는데 조혈 기능이 저하된 것 같다고 하셨고 지금 다나조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질문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 솔리리스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수혈을 받고 있다. 그 다음 골수검사에서 조혈기능이 떨어졌다. 이것은 PNH와 함께 재생불량성 빈혈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혈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수혈을 받는 이유는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기 때문에 골수에서 피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혈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수 기능, 조혈 기능을 좀 좋아지게 하는 약물을 같이 투여하고 있는데 지금 다나조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다나조도 조혈 기능을 도와주고 다른 약제, 즉 사이클로스포린 등의 약도 지금 조혈 기능을 도와주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재생불량성 빈혈의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문제가 PNH 환자들은 신기능이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즉 아까 김진석 교수님께서 강의를 했지만은 약 한 반수의 PNH 환우분들이 신장 기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러고 있어요. 또 하나 이 솔리리스를 맞는 환우분들은 신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에 보험이 인정이 돼서 솔리리스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분은 신장 문제 때문에 즉 사이클로스포린 등의 약제는 신장에 문제를 주니까 아마 그런 문제를 피하고자 하기 위해서 다나조를 처방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 간 기능 등의 상태에 따라서 약제를 선택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소론도 복용해도 괜찮나요? 소론도가 이제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지금 많은 환자에서 복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계속 용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용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싶어서 소론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소론도를 너무 많은 양, 고용량을 오래 쓰면은 이게 부작용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 최소화하게 지금 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을 쓰는 것은 큰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2세 젊은 환우입니다. 지금 이식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질문은 PNH 환자 중 반일치 이식을 통해 완치된 사례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한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pH 환자에서 이식을 할 때 어떤 경우에 하느냐? pH 자체만 있을 경우는 잘 하기지는 않습니다. 재생 불량성 빈혈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이식을 주로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생 불량성 빈혈이 있느냐 없느냐를 일단 좀 확인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반일치식을 바로 말씀하시는데, 본래의 이식의 접근 방법은 형제간에 맞는 분이 있느냐? 근데 이분은 지금 형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간 유전자가 맞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이건 타인간 공유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찾으면은 타인간 이식을 하는 것이고, 만약 타인간 이식에도 맞는 분이 안 계신다, 그러면은 반일치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H 환자에서 완치될 수 있는 치료는 이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일치식을 통해서 이식이 되는 것은 뭐 맞습니다. 단 이 합병증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내지 20%는 합병증으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10명의 이 pH 환자를 이식하면 한두 명은 잘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모든 환자를 이식을 하는 게 아니고 선택된 경우만 하는 게 그런 위험 부담감을 감수를 하는 그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 PH로에서 학교로 휴학 중인데 치료 후 1년 뒤에는 복학 및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지요? 이 치료라는 게 어떤 치료인지 모르겠는데, 만 소로이스를 복용한 환자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와 생활 방법이 궁금하며 갑자기 질환이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질환이 나빠진다는 것이 이게 돌발성 용혈인데, 돌발성 용혈은 갑자기 LDH가 높아지고 용혈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혈색 요증이 나오고 복통이 오고 혈전 생기고 하는 이제 그런 양상인데, 여기에는 항상 그게 있어요. 그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그게 주로 감염. 몸 안에 감기나 몸살이나 편도선염이나 어떤 감염이 있을 때 돌발성 용혈이 심해지고, 특히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무리를 했다, 시험 때문에 막 밤새기를 했다, 아니면은 공부도 안 하고 밤에 밤새도록 게임을 했다 등등의 무리하고 비정상적인 생활이 패턴이 안 이루어지면은 돌발성 용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몸 관리에 좋겠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성화정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PNH 환자 중에 일부는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백혈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백혈병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PNH의 개요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을 때, PNH는 재생불량성 빈혈과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그리고 급성 백혈병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PNH가 생기는 기전이 조혈 모세포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클론성 질환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재생불량성 빈혈과 백혈병,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다 골수의 어떤 환경적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전 질환입니다. 따라서 PNH 환자에서 그 골수의 어떤 환경적 변화라든지 유전자 돌연변이가 획득이 됐다든지 조혈모세포가 면역반응에 의해서 조혈모세포 개수가 확연히 줄었다든지 그러면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백혈병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을 명확히 언제쯤 재생불량성 빈혈이 돌발하고 언제 백혈병이 이완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다음 질문은 스테로이드를 드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를 하루 두 알 오래 복용하면 부작용이 그리 심하게 오지는 않는지, 그리고 10년 이상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해도 괜찮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서 원래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함으로써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가 덜 나오게 해주는 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장복하게 되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생성이 저하된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10년 이상 장복했을 경우에는 쿠싱 질환뿐만 아니라 골밀도 저하가 돼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골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상 그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고요. 게다가 스테로이드 제제를 취약했을 때 용혈을 억제하는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장복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추천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다음 질문은 이제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 예, 문의사항이에요. 회를 먹지 말라고 하던데 단순히 장염 위험성 때문인지, 또는 아니면 회 초밥은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PNH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용혈도 있지만 백혈구도 낮고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음식들은 권유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특히 회라든지 초밥이라든지 굴 이런 것들은 식중독의 위험성, 그리고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추천되지 않는 것인데, 원천적으로 무조건 그 회라든지 초밥, 굴, 생굴 같은 걸 먹지 않게 하는 것은 사실 삶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제한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PNH로 인해서 호주흥구가 아주 많이 낫지 않거나, 그리고 지금 면역억제제를 아주 저용량 드신다든지, 아니면 면역억제제를 지금 복용하고 있지 않다라든지, 예, 면역력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아주 깨끗한 음식, 깨끗한 회 정도는 제한적으로는 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딱 아주 어떤 기준을 정해서 환자분은 되고 환자분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담당하시는 주치의 선생님들 상의하셔서 음식에 대해서는 영양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보톡스랑 필러 등의 시술을 받아도 괜찮으신지 궁금해 하셨는데, PNH는 사실 혈전이 잘 생기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있는 정맥도 간혹 잘 막힙니다. 그리고 지혈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톡스라든지 필러 등의 시술을 받고 나서 상처가 그 힐링이 치유가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정맥 혈전이 생기면 피부 괴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시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추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김진석 교수님께서 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PNH 환우분들이 용혈이 이제 사실은 계속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솔리스란 약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 한은 용혈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지금 스테로이드를 먹는다든지 면역억제제를 먹는 것 정도로는 사실 용혈 상태를 호전시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가면서 그 용혈에 따른 신장이나 간, 심장 등의 이제 합병증들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분이 이제 이게 흉통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스테로이드를 계속 복용하는데 어쨌든 흉통이 좀 심하게 왔다. 근데 이제 심장내과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스프레이를 입안에 뿌리면 통증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가슴 통증과 숨차는 원인이 약제로 인한 것인지 이제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스테로이드에 의한 뭐 부작용 때문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심장 검사를 여러 가지 했는데도 이제 원인이 안 나오는 걸 봐서는 이거는 평활근 연축에 의한 증상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평활근 연축에 의한 증상도 어쨌든 심각한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죠. PNH에서 발생하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이제 치료를 받는 게 이제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주치의 선생님과 이 원인에 대한 거를 잘
이제 상의를 하시는 것이 아마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신장에 대한 어쨌든 걱정이 있으셔서 계속해서 물을 이제 많이 드신다고 하는데 용혈 수치라는 게 아마 LDH 수치인 것 같습니다. 4,500에서 2,000으로 낮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4,500이면. 그래서 이 LDH라는 값을 병원에서 이제 받아보실 텐데 LDH는 정상 상한치가 병원마다 다 다릅니다. 병원마다 다르고 같은 병원이라 하더라도 그 검사하는 그 시약에 따라서 시기별로 정상 상한치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4,500에서 2,000으로 떨어진 게 정말 떨어진 건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정상 상한치가 얼마인데 4,000이냐, 얼마인데 2,000이냐를 정확히 보셔야 돼서 보통은 저희는 이제 정상 상한치의 몇 배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저희는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먼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LDH라는 값은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는 2,000이었다가 오늘은 또 4,000이었다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게 이 발작 야간 혈색소염증이라는 게 정말 수술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감염이 된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LDH 값이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많이 먹는다고 이게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혈 수치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혈뇨가 눈에 보이나요? 사실 이거는 뭐 LDH 값에 따라서 혈뇨가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저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은 LDH가 정상 상한치의 1.5배 이상 높으면, 그러니까 400 정도가 만약 정상 상한치다 그러면은 60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어쨌든 혈전의 위험이 아까 7배가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혈전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LDH가 어쨌든 좀 높으신 분들은 그 정도로 혈전이 많이 생기고 혈전에 따른 이제 치사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먹는다고 LDH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LDH가 많이 올라가 있고 관련된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적절한 이제 솔리리스와 같은 약제로 치료를 받는 것이 합병증을 맞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스테로이드 엽산 우루사 처방을 받아 복용 중입니다. 빈혈 수치가 처음에는 8.2에서 세 달 만에 12.1까지 올라갔는데요. 빈혈 수치가 좋아지면 임상시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자, 반드시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 일부 임상에서 빈혈 수치를 제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PNH의 신약에 관한 임상은 용혈의 정도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빈혈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아마도 용혈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용혈 수치가 낮기 때문에 임상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일부 그 임상 연구에서 빈혈 수치가 높으면 이제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빈혈 수치가 높다고 우리가 임상 시험에서 제외 대상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신약 임상 시험 대상자가 된다면 스테로이드는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대부분의 임상에서 우리가 반응이 좋아지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좋다면 스테로이드는 당연히 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상시험 중 임신할 경우 임상에서 제외된다면 그 후 다시 임상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대부분의 임상 이제 시험 약제가 임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거나 임신을 이제 계획하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제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출산을 한 이후에도 계속 용혈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다시 임상 연구는 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그런 분도 있었고요. 하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는 용혈이 계속된다면 얼마든지 임상시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치료가 매년 연장되고 있는데 현재 어느 단계까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 신약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온 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울토미리스고요. 그 이후에 많은 신약들이 지금 임상연구 단계에 있고 어떤 신약들은 임상연구가 끝나서 미 FDA의 승인을 받은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이후에는 많은 신약들이 우리가 이제 신약 시장에 나와서 승인을 받고 환자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는 중에 이제 들어온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울토미리스가 보험 적용되는 예상 시기와 현재 솔리리스를 사용하는 환우들이 울토미리스로 전환하기도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솔리리스를 맡고 있는 환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울토미리스는 지금 회사나 학회에서 그리고 심평원과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상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울토미리스가 보험이 되면 현재 솔리리스를 맞는 환자들 중에 울토미리스로 전환을 원하는 환자들은 모두 울토미리스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하는 게 싫다, 나는 울토미리스를 맞고 싶다 라고 하면 승인 이후에는 그렇게 될 걸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제 이분은 굉장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은데요.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라 임상 결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라는 이제 세 가지 회사에서 지금 개발을 해서 임상에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고요. 바이오시밀라 특성상 솔리리스와 거의 유사한 임상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마지막 최종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솔리리스와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발표된 걸로는 솔리리스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한테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PNH 치료 후 현재는 호전된 상태이나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르기에 조금 불안합니다. 악화되지 않게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솔리리스를 맡고 있는 환우인지 그렇지 않은 환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리리스를 맡고 있다면 솔리리스를 계속 맞으시면 별다른 합병증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솔리리스를 맞지 않은 환우나 솔리리스를 맡고 있는 환우나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원칙은 일상생활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떠한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것이 PNH가 악화된 게 아닌지를 의심해서 현재 주치의 선생님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이라든지 이 나빠진 상태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를 꼭 상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생활하시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직접 보내주신 그 질문 중에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재생불량빈혈 환자는 PNH 검사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골수검사를 했었고 외래 때마다 피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PNH 검사는 아까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혈액검사로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재생불량성 빈혈이 골수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은 당연히 병원에서는 PNH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좀 많이 할 때 거기 PNH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재빈 환자에서 한 50% 정도가 PNH 세포가 나타납니다. 어쨌든 그런 결과가 있으면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거고 이거를 매번 피검사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되겠다. 그래서 PNH 검사는 병원에서 재빈이 진단되면 당연히 하니까 그걸 뭐 일부러 받으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아까 장준호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그 어떤 환우분이 질문이 임상 치료가 매년 연장되고 있는데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임상 연구에 가입되어 있는 환우분 같은데 아마 울트라미스 임상 연구 같아요. 울트라미스 연구가 지금 연구가 다 끝나고 지금 환우분들한테 한 5년간 그 약을 지금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 식약처도 통과하고 연초에 우리가 보험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임상 연구로 머무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약을 중단하면은 또 원래 PNH 질환이 악화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환우분들은 임상 연구에서는 이제 종결이 되고 무상 공급 프로그램으로 이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환우분들이
임상연구든 뭐 무상공급이든 아무튼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치료를 받게 해서 약을 받게 해서 잘 유지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환자 하는 분들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 질문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를 드릴 분은 이 준비를 해주신 우리 혈액암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저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강의를 해주신 세 분의 교수님들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런 시간이 한우분들의 치료와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고 또 다음 기회에 저희가 좋은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